지난해 11월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흙막이병이 무너져 바닷물이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흙막이벽의 설계와 시공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여수시가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지구 매립진의 43층 규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바닷물이 공사장의 펜스 높이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바닷물을 막기 위한 5m 높이의 흙막이 벽이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다행히 인면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공사 장비가 바닷물에 침수되고 현장 근로자들과 인근 시민들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최종 사고 원인이 규명됐습니다. 흙막이 설계와 시공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시공사가 지하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물이 새거나 흘러드는 것을 막는 차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차수성이 떨어지는 자재로 변경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차수 공법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과굴착 등 일부 부실 시공도 사고 원인이 됐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자의 그 업무상 과실이나 어떤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공사 같은 경우는 굴착을 좀 당초 계획보다 과굴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수평 받침 때 시공이 좀 지연된 것 같고요. 감리자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여수시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를 신청한 뒤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안정성을 최종 확보한 뒤 공사 재개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사와 감리사,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그리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중에도 징계 요청, 이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저희들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부실 정도에 따라서 부실 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흙막이벽 붕괴사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